제가 수업 중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앵귤러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크고 방대한 그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달 만에 어떻게 바로 이해를 해서 내가 실전에 응용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을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걸 뭐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또 바로 한두 달이면은 일정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해해서 아주 훌륭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해하겠다 하지 마시고 대충 감을 잡아가면서 일단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쓰면서 점점 배워나가겠다. 즉 마라톤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일단 넘어가십시오.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넘겨놓고 차차 다른 걸 작업하면서 차차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앱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앵귤러 앱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의 완전한 앵귤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뭐 보기는 굉장히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동작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은 처음에 웹 브라우저는 이 구조에서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이 마이 앵귤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마이 앵귤러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죠?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 소스 부분입니다. 소스에서 보면은 앱과 에셋과 인바이러먼트와 등등 몇 개의 파일들이 쭉 여기까지가 이 소스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죠. 그죠? 그 중에서 index.html이 웹 브라우저가 찾아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모든 웹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이 이거예요. 그런데 index.html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거예요. doc type 있고 html 태그가 있고 그 사이에 헤더 태그가 있죠. 헤더에는 메타가 있고 그리고 뭐 링크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이런 타이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헤드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HTML 수업에서 공부를 다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바디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바디에서 딱 이 한 줄이 있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예요. 이 한 줄인데 이게 뭐냐니까 엘리먼트인데 태그가 mRoot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있죠? 그런데 mRoot라고 하는 태그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도 본 적 있고 헤드도 본 적 있고 뭐 p도 본 적 있고 h1, h2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었잖아요. 근데 mRoot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태그, 이 태그가 바로 앵귤러가 만들어낸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h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h1에서 my h1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은 my h1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h1 태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도 h1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압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미지가 들어간다 하면은 또 이미지 소스도 처리할 거고 앵커 a 같은 경우 a 다음에 a 그래서 보면 href 하이퍼링크 레퍼런스에서 뭐가 딱 들어가고 그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또 img 하면은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어떤 일련의 어트리뷰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태그가 있고 어트리뷰시 있습니다. 그런데 앵귤러는 특이하게도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그 달랑 태그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나중에 우리가 프로퍼티도 추가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보니까 지금 태그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앵귤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HTML 표준이 정해놓은 태그들 이러한 태그들 있잖아요. 이러한 태그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A 같은 경우에는 앵커에서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는 또 자바스크립트를 구동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처럼 태그들마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런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앵귤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태그예요, 이런 태그는. 그래서 이제 인덱스 HTML을 보니까 얘는 mroot라고 하는 태그를 바이퍼했어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mroot가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니까, 이 HTML 파일 뒤에 밑에 main ts라는 게 있죠. 그죠? main t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ypeScript 파일이고, 그리고 mai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index HTML을 보는 동시에 main ts도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HTML,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를 TypeScript로 표현해 놓은 것이 main ts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TypeScript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TypeScript 수업에서 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웹 브라우저,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 어플리케이션, 웹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부분을 가진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이고, 이거는 뭘로 처리하느냐니까 HTML, .html 파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 기능,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은 뭐가 처리하느냐니까 .ts 파일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서로 손발을 맞춰가면서 예쁘게 보이는 부분, 요거 얘가 보이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것은 요거, 이렇게 나눠서 기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덱스 HTML이 화면에 보여주는 동안에 메인 TS라고 하는 것도 뭔가를 합니다. 뭘 하는지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이건 TypeScript 파일입니다. TypeScript 파일인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import죠. import 하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TypeScript 제일 마지막 시간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import입니다. 즉 다른 모듈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모듈 혹은 파일을, 다른 파일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여기서 쓰겠다 할 때 import를 쓰는 거죠. 그럼 이 파일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가져오는 위치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죠? 위치가 어떤 거는 at이 붙어 있고, 어떤 것은 at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가져오는데 이렇게 at 표시가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Angular 프레임워크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컷을 가져다 대면 위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주피터. 제가 주피터죠. 제 홈 디렉토리에 제가 만든 마이 앵귤러에서 보니까 노드 모듈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노드 모듈. 이거는 다음 코스에서 다시 공부합니다. 거기에 앵귤러가 있고, 거기에 코어가 있고, 거기에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또 닷 돼 있어요. 닷 돼 있는 것은 경로죠. 그죠? 닷 슬래시 경로. 주피터, 마이 앵귤러, 소스, 앱, 앱 모듈.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뭘 가져온 거예요? 앱 모듈.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트스트랩 모듈 해서 앱 모듈. 가져온 것을 한번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펑션에, 메소드죠? 메소드에 파라미터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면은 얘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키를 꽂고 조금 이따 시동을 딱 걸죠? 시동을 딱 걸면은 엔진이 부르릉 하면서 차가 주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꺾거나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우회전 좌회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부트스트랩 모듈입니다. 그리고 앱 모듈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이 앱 모듈을 어디서 가져오나요? 보니까 여기서 가져왔죠. 유저 주피터 마이앵귤러 소스 앱 모듈입니다. 가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니까 여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앱 모듈 여기에요. 그죠?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 이걸 가져와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애플리케이션
지금 MyAngular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웹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이 앱 모듈도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